지금 SK고 5위가 KCC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정현이 쏩니다. 네, 역시 이정현 석점 깔끔해요. 네, 같은 친구분인 아닌가 싶은데 김선영 선수와 이정현 선수의 팬분들이네요. SK 경기를 데리고 다녔대요. 네, 표정이 유독 또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문구를 또 들고 오셨네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정현 선수와 김선영 선수예요. 네. 자, 이정현, 김선영 오늘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펼쳐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머. 네, 오늘 또 잠실에서 또 뜨거운 네, 경기 하나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표정이 그리 좋진 않은데 이 경기 보고 좀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유투 1군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양팀의 스코어는 31대 25입니다. 자, 오늘도 좀 어김없이 이 벨란길 선수 김영현 선수를 미치기 아니냐는 지금 김성호 감독의 지금 항의고요. 예. 와, 지금 이 자유투 너무 중요합니다. 두 개 모두 중요해요. 그렇죠. 예, 자유투 1고 자매원이 안 들어갔어! 자매원이는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이 5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남은 시간 2.9초. 여전히 한정리입니다, 원주디비. 원주디비는 다전 타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자유투 안 들어갔어! 시간. 안 들어갔어! 안 나오죠! 안 들어갔어! 경기 끝! 83대 83! 원조 데뷔가 옆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네! 안일 선수가 공을 이면을 잘... 이게 진짜 힘이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SK 홈팬들 진짜 허탈한 이 표정을 감출 수가 없고 반면에 DB의 팬들은 윌슨 김경원 미디를 앞에 두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계속된 비번 이후에 김경원이 이겨냈습니다. 네. 15득점. 원준 선수도 해줬고 김경원 선수도 골밑에서 그 신장이 좋은 미디 선수를 카터가 네. 따라하는데요. 카터가 네. 한 수 배워서 가네요. 정말 팀에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식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 강혁 감독. 3월 초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후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좀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부상자가 나오면서. 이동규 선수, 예. 이승현, 페인트 진이 외곽으로 빼주고 전준범 건네줍니다. 아, 이근휘 선수 살리는 거 보십시오. 이근휘 던집니다. 아, 파울이에요. 파울입니다. 자, 지금 뭐 알리니 존슨이 거의 이근휘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지금 넘어지는 장면도 흉내내고 네. 네,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KCC 내부에서도 팀 내 최고의 샵슈터는 이근휘다. 했던 게 초반부터 잘 안 이루어져서 힘들게 갔는데 마지막에 다들 집중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오면서 이긴 게 좋습니다. 자. 멘탈 나갈 뻔했는데 막판에 또 이제 오.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좀 이제 안 나오나요? 네, 더 해보겠습니다. 그 팬분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이제 남은 경기 세 경기 남았는데 더욱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승리 챙겨서 3위 가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네들은 왜 수비에다 그만 이러고 있냐? 내 혼자 남겨놓고 다 내려갔으면 얘는 누굴 봉주냐? 누굴 봉주? 사람 있어? 누구 줘야 돼? 맨날 얘만 줘야 돼? 아니 왜 다 도망가 있어? 뭐 잘못 생각을 해야지.
왜 이걸 안 잡아주지 왜? 아 좀 너무하잖아 너무해. 아, 볼 잡아주라고. 원카운트 볼 잡으면 쉽게 아웃 넘버가 되는데 왜? 왜 볼 안 잡고 도망가? 어? 아, 얘한테 볼을 잡으면 찬스야. 잡으면 찬스라고. 근데 그걸 안 잡으면 어떡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진 않는데요. 정말 정확한 자유투 실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질이 끝날 때까지. 아, 알바노 강하게 아. 잡았고 알바노가 쏩니다. 이선 알바노가 와. 이선 알바노가 이걸 집어넣습니다. 정반석과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찾아야 이제 리플레이가 일어나고. 김재우 시간 없습니다. 3초, 2초, 김재우 컵샷 높게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오노와쿠. 오노와쿠 언더슛 실패. 남은 시간 3초, 시간 2초. 황희루 떨어집니다. 경기를 끝내버리는 원주 DB. 이 순간에 다시 한번 클러치 팝 박인우의 득점이 나오면서 원주 DB가 9점 차로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이 클러치 타임의 저 스피드 알바노의 패스가 그대로 박인우 선수에게 또 안승맞춤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공격에서의 판단 고향 선수가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이정희 선수가 없기 때문에 리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고 오노와쿠 선수의 이대로 경기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82-62 서울 SK 기업고 홈에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4위를 확정짓습니다. 네. 아, 오늘 참 승리 축하드리면서 4위 확정 소감까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승리해서 쉬고 그리고 오늘 그래도 뭐 슈팅력만 빼고 예, 나머지는 그래도 슈팅력 좋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이 출전 시간을 얻지 못했던 뭐 최현욱 선수라든지 뭐 오재현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자칫하면 좀 흥분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에게 조금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니 조련이 잘된 수비수들이라 제가 어떤 특정 선수를 물어 그러면 가서 물 겁니다. 올해는 팬 여러분들께 5월달까지 최소 5월달까지는 농구를 보여드리게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 탑샷 드림 득점 실패. 자 시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시간 충분하죠. 아 밑에 비었어요. 반대편 레이어스요. 배병자 득점 동점입니다. 자 남은 시간 5초 빨리 해야 됩니다. 4초 신민석 인사이드 쏩니다. 그리고 경기 맞습니까? 마지막 피달리를 하네요. 그렇죠? 네. 박재민 구구즈 이우석 선수가 꼭 끼워놔주면서 이 기쁨을